차량 초기 설정 시 디지털 키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디지털 키 앱의 화면을 활성화하여 실내 인증 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설정, 차량, 스마트폰 키 등록을 눌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키 사용 시 시동과 출입, 원격 디지털 키 공유도 가능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프로필 메뉴에서 디지털 키 연동을 설정하면 공조, 빌트인 캠 등 다양한 개인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개인의 특성에 맞춰 시트, 미러의 위치를 미리 저장해 두거나 전면 유리창에 디스플레이 화면 및 내비게이션의 주요 정보를 표시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어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변속 다이얼을 주차 위치로 두고 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등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해 보세요. 이후 운전석 도어에 1, 2, 3번 스위치 중 하나를 누르면 삐 소리가 나면서 해당 위치로 저장이 완료되죠. 위치 변경 시 1, 2, 3번 스위치 중 하나를 누르면 해당 버튼에 저장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정, 차량, 시트, 스마트 자세 제어를 이용해 신체 정보에 따른 추천 자세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 주차 중 상시 이벤트 녹화 기능인 빌트인 캠은 차량 출하 시에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니 시스템 화면에 빌트인 캠 메뉴 빌트인 캠 설정 화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수동 녹화 버튼을 눌러 원하는 시점 전후의 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 내부 상단에 위치한 USB 단자를 통해 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에서 검색 경로를 누른 후 즐겨찾기를 들어가면 집, 사무실과 같이 자주 가는 장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 전 맵 램프 위치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 후 사용할 수 있어요. 전원을 켜고 볼륨 버튼을 누르면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잔액 확인 버튼을 짧게 누르면 카드 잔액 안내 음성이 나오고 길게 누르면 최근 거래 요금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카드 탈거 버튼을 눌러 카드를 꺼낼 수 있어요. 전체 메뉴 화면에서 설정, 차량, 운전자 보조를 누르면 다양한 주행 안전 관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주차 안전 시스템에서 후방 교차 안전, 주차거리 경고를 설정한 경우 후방 교차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을 시 경고 및 제동을 도와주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켜져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사용자 버튼에 등록 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설정을 클릭하면 버튼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버튼 설정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사용자 버튼과 핸들 사용자 버튼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용자 버튼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폰 프로젝션, 유보와 같은 기능이 나오는데요. 원하는 기능을 등록 후 인포, 공조 전환 조작기에 위치한 별표 모양의 사용자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작동합니다. 핸들 사용자 버튼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통화 거절, 음성 메모와 같은 기능들을 등록할 수 있고 핸들 우측 별표 모양의 사용자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작동합니다. 두 개의 사용자 버튼에서 기능을 따로 설정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두 대의 기기를 동시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에서 설정을 클릭하면 기기 연결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기기 연결에 들어가 블루투스 연결을 클릭, 화면 좌측 하단에 신규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핸즈프리 통화와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이 나옵니다. 원하는 기능을 선택, 확인을 누르고 블루투스 기기에서 차량 이름을 검색해 연결하면 블루투스 기기와 화면에서 인증 번호와 연결 요청 메시지가 나오고 블루투스 기기의 연결 버튼을 누르면 차량과 블루투스 기기 연결이 완료됩니다. 인포 공조 전환 조작기에 위치한 미디어 버튼을 클릭하면 미디어 설정이 가능한데요. 화면에서 블루투스 기기 교체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디오 스트리밍 교체가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유아, 반려견 방치 방지를 위한
K8의 후속 승객 알림 기능도 설정해 보시죠. 설정, 차량, 편의를 누르고 후속 승객 알림을 설정해요. 후속 승객이 탑승한 채 운전자 하차 시 경보가 울리며 클러스트의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이후 도어가 잠기고 2차 경보가 울리면 유보를 통해 후속 승객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좌측으로 넘겨 웹 매뉴얼 아이콘을 클릭 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인포테인먼트 웹 매뉴얼 화면으로 연결되어 내비게이션, 유보, 운전자 보조, 차량 설정 등 K8의 스마트한 기능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